저희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이 메뉴는요,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 그 다음에 통장이 여러 개 있다면 그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그 은행이 거래처가 되겠죠?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기록한 장부가 거래처 온장이라고 하는 장부입니다. 작년에 거래를 했으므로 작년에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것, 갚아야 될 것, 그 거래처별로 상세히 기록을 해놨겠죠. 그거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년에 만든 거래처 온장을 가져다가 이 메뉴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 자, 이 메뉴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온장, 또 K랩 쓰면 K랩에 있는 이 장부 하나가 더 있는데 거래처별 계정가맹표 온장에 해당되는 전기에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거하고 갚아야 될 그 금액을 해당되는 계정 맨 위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상사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100만원 있다 그러면 올해 거래처 온장 맨 위에 그거 못 받았으니까 전기이율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상사한테 받아야 될 그 금액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서 입력을 하고요. 해당되는 거래처 온장이나 거래처별 계정가맹표 온장에 작년에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잔액을 직접 쳐서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 입력을 위해서 이 메뉴에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뉴는 전기에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건, 즉 거래처하고 거래한 내역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래처 대장이 있으면, 거래처 온장이 있으면 그 거래처 대장 온장을 보고 여기다 입력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별 초기 이율 이 메뉴에다 입력한 내용은요, 이 장부에 갑니다. 이렇게 이 장부에 가요. 여기 거래처 관련해서 각 계정 과목별로 그 금액 조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K랩에서는 이 거래처별로 해당되는 계정 과목 조회하는 게 두 개나 됩니다. 두 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제 필요한 거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도전사 프로그램 이용하면 두 번째 게 없어요. 첫 번째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첫 번째 거 위주로 이 장부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프로그램에 불러오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이런 것들은 자산, 부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작성한 자산, 부채, 자본계정을 다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F4 불러오기 눌렀을 때 이 메뉴가 뜬 거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이해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거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불러와져 있으니까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씩 그 거래처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다 그러면 그 은행 넣어주고,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해서 어느 회사가 있다 그 내용을 오른쪽 거래처 편에다 넣어주면 돼요. 이 거래처 파트에다가.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에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처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불러오기를 한번 해서 하는 거고요. 불러오기 싫으면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의 그 계정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정 과목만 여기 빈칸에다 쳐가지고 그 거래처 넣어도 됩니다. 불러오기 하면 다 불러오니까 이게 좀 귀찮다 그러면, 예. 거래처 넣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불러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불러다가 해도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가끔씩 전부 다 불러 놓지 않고 거래처 넣어야 될 것만 이렇게 불러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다 넣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거래처 원장하고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으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진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서 해당 계정 과목을 불러온 후 거래처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우리는 불러온 다음에 써야 되죠? 예. 그래서 받으러움에 거래처 두곳 넣고, 예상 매입금에 거래처 두곳 넣고, 미지급에 거래처 두, 하나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일단 받으러움을 좌측에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그 받으러움 826만 원 받아야 될 거래처를 넣게 되는데요. 예,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코드 자리에다가 한글을 넣으면 한글이 먹는데, 이 메뉴만,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만, 한글 쳐도 한글이 안 먹습니다. 즉, 거래처 넣고 싶으면 거래처 이름 두 자를 치는 건데요. 이렇게 행복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반응이 없죠. 예. 이게 좀 개선되면 좋겠는데, 예.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F2를 누릅니다. F2. 코드 자리에 한글을 이렇게 직접 쳐서 넣어도 되는데, 직접 쳐서 넣기 싫거나, 또는 무슨 창을 보고 넣고 싶다 그러면 항상 F2를 누르거든요? 이렇게. 이 메뉴만큼은 한글을 직접 치지 못하고 F2를 눌러서만 넣어야 됩니다. F2를. 다른 데는 한글을 직접 쳐도 되고 F2를 눌러도 되는데, 이 메뉴는 그래요. 이 메뉴 쓰실 때 주의해야 돼요. 즉, 한글 쳐봤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F2를 누르십시오. 예, 코드 자리에서. 예.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F2 누르기 싫으면 F2 코드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써주면 돼요. 행보 이렇게 돼 있죠? 예, 거래처 이름. 다 끝까지 안 써도 따라오니까 보고. 예, 금액 151500 숫자 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동그라미 3개 넣을 때 플러스 키 누르면 돼요. 두 번째도 F2를 누르거나 F2 코드를 클릭하시고 경인. 예, 출처 쓰면 힘드니까 가로 넣어야 되니까 경자만 쓰고 경인 나오면 이렇게 676만 원. 예, 받으러움의 전체 금액이 826만 원인데 그 어느 회사한테 받아야 되냐면 형봉위원과 주식회사 경인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넣고 나면 좌측에 있는 전체 금액하고 우측에 거래처별로 다 넣은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일치가 되면 차액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지 정확하게 고친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매입금의 거래처를 넣어보겠습니다. 좌측에 예상 매입금을 누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를 다 넣어야 되는데요. 필요한 거다 넣어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 시험지에 나온 것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일부 거래처를 넣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넣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이번 오정 문구입니다. F2 코드나 F2를 누르고 590. 자, 그 다음에 럭셔리 왕국. 한 글자만 쳐도 뜨니까 빨리 누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미리 넣어놓고 숫자 틀리게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 대처하기 쉽습니다. 예. 차액이 0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미지급금을 누르고요. 자, 거래처 무궁빌딩을 넣어보겠습니다. F2 코드나 F2를 누르고 무궁 무자 넣고 예, 200. 자, 그러면 작업이 됐습니다. 이 작업된 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거래처 원장이나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작년에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거 거래처 원장이 써놓은 거 있다면 거래처별 초기율에다가 입력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